평소보다 정답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실수로 바람폈다는 남자친구, 한 번은 용서해도 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왜 있는지 저는 살면서 많이 겪어봤거든요. 자기소개 끝났고요. 오히려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쓰레기가 말해주는 쓰레기의 팩트체크. 이거 핫도그TV의 장점 아닙니까? 쓰레기 1님?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스윗가이로 이제 개가천선 하는 사람으로서 고쳤을 수 있다! 로 갑니다. 찬성. 반대.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잠시 한국을 비운 한 달 동안 남자친구가 저와 닮은 사람에게 끌려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한 번쯤은 용서해줘도 되는 걸까요? 심지어 여행 갔을 때? 와... 그걸 또 멍청이에 걸렸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여자친구는 과연 바람 안 폈는가? 야, 이씨, 족바나자식 마인드 또 나왔죠? 쓰레기들에? 농담이고, 아, 남친구가 바람 핀 거에 대한 옹호, 바람 펴도 괜찮다, 라는 합리화를 하기 위한 찬성은 아니고,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한다고 했으니,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의 찬성입니다. 아, 마음을 따라가서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상처 시원하게 받아라. 아니죠. 이 말인가요? 아니죠. 바람을 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상대방이 만만한 거예요. 바람 펴다 걸려도 어떻게든 되겠지.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만한 존재인 거예요. 닮은 사람 만나면 되지. 맞아? 그런 사람은 상종할 가치가 없습니다. 못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지금까지 사연 당사자의 발언이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거 걸으세요, 그냥. 제 남친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귀는 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도움이 안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친구들이나 남들이 보기에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랑 왜 만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흔들릴 수 있다고 내 가장 친한 지인들이 계속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 아, 못 만나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로서 내가 매력이 없었나? 남자친구를 질리게 했나?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남친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서 남자친구를 용서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남친과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남자친구가 바람핀 거에 대한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남친구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남자가 잘못됐다는 걸 그냥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바람핀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자존감 깎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바람필 정도로 내가 잘해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조금씩 했을 뿐이지 그걸로 내가 자책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아직 좋아하니까 더 잘해줘서 바람피지 만들게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책임을 나 때문이다 라고 돌리진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용서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또 바람폈죠. 여자분이 또 바람을 폈죠. 반론? 끝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 안 고쳐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반론. 네네. 후회 안 했어요 전. 왜냐면 내가 그 잘못을 나로 돌리지 않고 얘가 그냥 바람을 핀 거라고 돌렸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오히려 더 저는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도 후회 없어요. 나중에 결국 더 후회한 건 그 친구였지 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바람 핀 상대가 있으면 그건 절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 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아, 남자친구가 조금만 연락이 안 되거나 여자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 너무 불안하고 의심부터 생겨요. 또 바람 필까봐? 네. 이래서 그 한 번 깨진 믿음을 다시 복구시킬 수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뢰는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도자기가 한 번 금이 갔는데 아무리 완벽하게 붙여도 금이 간 도자기지 이게 다시 꿀 수가 없잖아, 이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 한 번 금이 간 이상 내가 당장 너무 좋아도 아프더라도 감수하고 이별을 해야 이 꼴이 안 나지 않을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는. 근데 멘탈이 강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저같이 어린 사람들은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더 깊고 커지기 전에 딱을 잘라요. 저는 믿음, 신뢰에 관한 문제 또한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역할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난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네가 나를 납득을 시켜, 나를 불안한 마음을 없게 만들어 라고 저는 충분히 상대방한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남자가 그걸 거부하면 아 나는 내 자유를 존중해달라, 집착하니까 숨 막힌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뻔뻔한 건데 그래도 사랑하면 자기가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 내가 좋은데 어떡할 거야? 마지막 반론 준비했습니다. 처음 입장에서 제가 밝혔듯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더 이 상처가 커지기 전에 깔끔히 정리하시는 게 서로 나은 인생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왜 사람을 고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나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아직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굳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고치기까지 해야 돼?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쨌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용서하고 사귀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낸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가 사랑하니까 감당할 건 감당하시고 앞으로 관계도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감당하려면 감당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거의 좋은 예로 저는 여태까지 후회 안 했어요. 제가 또 상처를 받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